옥탑이고요.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에 있는 옥탑입니다. 예전 가격은 500에 40에 관리비 1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500에 35에 관리비 10까지 깎아놨습니다. 보증금 조절은 어느 정도는 될 거고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 50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가 3m 50 나옵니다. 방은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옷장이나 책상은 없어요. 오히려 이런 집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는 거. 옥탑이다 보니까 다리는 좀 아플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. 화장실은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네요. 화장실이 작다 보니까 샤워기는 있는데 세면대가 없네요. 사실 저는 세면대 안 쓰고 항상 샤워가 아침 저녁을 샤워를 해서 세면대가 필요 없긴 한데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. 관리비 10만원에 다 포함이에요. 여기 냉장고는 여기 오른쪽에, 여기 세탁기, 인덕션 이렇게 있네요. 에어컨은 저기 썼고 오늘 비가 와요. 비가 오는데 옥탑이니까 한번 옥상을 가보겠습니다. 옥상 공간은 무난하네요. 그냥 요런. 근데 옥상을 내가 단독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파 같은 거 심으시는 것 같고, 그 여러분들 그 뭐야 무슨 영화야 그 엑시트 보셨으면 알겠지만 옥상 이렇게 문은 나만 쓸 수 없습니다.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 그 연기가 올라왔을 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